안녕하세요, 위락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각종 악기들 그냥 사운드 비교. 저희는 편집을 안 했기 때문에 악기 교체하는 것까지 그대로 갈 거예요. 그래서 EQ 사용하는 앰프는 이든 트래블러 400 오리지널 메이드 인 USA, 그리고 캐비넷은 해수 커스텀 210 두방, 그러니까 토탈 410이 되겠죠. 그리고 악기는 뭐 저희 가게에 있는 거 지금 하나하나씩 그냥 아주 간단한 리프를 치면서 할 거예요. 다는 아니고 몇 개만 할 거예요. 하다 뭐 다 하기에는 시간도 좁고 그래서 이제 할 텐데, 일단은 앰프는 모든 EQ 중간이고요. 악기는 악기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레벨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것만 살짝 맞춰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주 간단한 리프만 연주해보고 지나갈게요. 일단은 4연이 있고 5연이 있기 때문에 5연이 있는 악기들은 간단하게 5연 개방, 5연 리프를 치고 그 다음에 4연, 그 다음에 간단하게 그냥 이런 게 약간 그 간단한 슬랩으로 하고 넘어갈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 소개할 악기는 첫 1번 타자는 스커베슨 브론토 멀티 스케일이고요. 자, 5번 줄 한번 들어볼게요. 자, 다음 타자. 우리는 무편집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 다음은 우리 워비 한정판. 왜 제가 튜닝을 풀어놨을까요? 제가 이제 연주하는 거는 제가 바로 연주하면 또 까먹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냥 대충 들어주세요. 그냥 소리가, 아, 저 사람이 치면 그냥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맨날 똑같은 걸 치니까. 네, 그거 감안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연 이게 이런 발로 하는 리뷰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자. 썸은요. 소주님 다르게 들리세요? 다르게 들리면 화면을 흔들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그라파이트. 얘는 이제 2015년 남초 출신이고요. 제가 또 얘가 또 옛날에 한번 제가 리뷰를 했었는데 이게 또 다시 또 저희 매장에 오게 되었네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오늘날 리뷰는 줄을 다 튜닝 안 해도 될 줄 알았는데 제가 아까 1번 줄을 튕기는 바람에 해야 돼요. 자, 얘도 똑같이 레벨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어떤 모델은 출력이 굉장히 좋고 어떤 모델은 출력이 약간 낮게 나오는 모델도 있어요. 프리앰프 따라서. 소리 좀 다르죠? 이게 넥이 다르기 때문에. 자, 3번 타자는 조은이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아까 방금 전에 리뷰한 녀석인데 NS4예요.
그리고 줄이 조금씩 컨디션도 안 좋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감안해서 들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얘는 제가 애정하는 쉐렉. 아 이거 진짜 좋은데 맨날 하는 말이 이거는 우리만 좋아하나 봐요 라는. 그럼 수식어가 붙은 방송사고 놀랬다. 중간에 볼륨인가 깜빡했었어요 지금. 얘는 패시브 모드로 바꾸고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전형적인 그 요렇게 생긴 아이들 있잖아요. 깁슨 그래버, 그 다음에 니켄베이커 그런 애들 소리가 나요. 그리고 짜자자자 이런 소리 내면은 노인네인데 그쵸 소도님. 뭐 할 때마다 이상한 소리들. 마흔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소리를 이런 추임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친한 형하고 같이 우리 소도님도 아는 그 모 기업 이사님으로 계시는 분하고 같이 밥 먹고 이러다가 둘 다 똑같이 이런 소리 해서 야 우리 이러진 말자 형 그러게요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냥 그냥 의도치 않게 나오는 소리인 거 아실 거예요. 얘는 이제 샌드버그고요. 샌드버그도 이제 국내 유저층이 상당히 많죠. 자, EQ 살짝 높여줘. 잠깐만 배터리가 죄송합니다. 제가 잭을 돌고 봤는데 이런 불성식한 행동을. 자, 샌드버그였고요. 그 다음은 엠필드 런던 레드 컬러의 그 블랙 레이븐 덱이 들어간 그 라이온하트 에어라는 모델이고요. 이 녀석도 이제 나갔다가 이제 오현을 필요하시는 분이 계셔서 이제 오현으로 바꿔가시면서 저희 가게 다시 들어왔는데 상당히 훌륭합니다. 얘는 제가 좋아하는 PP 모드로 들어볼게요. 그리고 얘가 글루켄클랭이 잘 아시겠지만 다른 애들보다 출력이 세지 않아서 좀 부스트로 좀 하고 들어볼게요. 허물하면 싱싱. 왜 얘만 픽업을 했냐면 얘는 픽업이 여러가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한번쯤은 들려주고 싶었어요. 소드님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금방금방 하지 않습니까? 맞으면 긍정의 끄떡임을. 자 그리고 요 녀석은 제가 제일 애정하는 와라니. 일단 험싱으로 놀 거고요. 얘는 온리 부스트기 때문에 살짝만 올려줄게요. 이거 푸톤은 풀톤이고요. 레벨을 오케이. 사랑해요 와란. 네 와란 그 루피에는 이런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귀한 아이템
뉴저입니다. 뉴저. 이게 헤드가 이쁘게 뒤에가 깎여 있어가지고 클립 튜너 꼽으면 잘못하면 빠져요. 근데 그건 악기의 단점이 아니라 뭐 그냥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려고 그냥 말해본 거고요. 자, 얘는 소리가 엄청 고급져요. 아쉽게도 줄이 살짝 맛이 갔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이런 소리가 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안돼 안돼 안돼. 그리고 스트랜드버그 악기가 생각보다 종류가 꽤 있네요. 저희 매장에 원래는 뭐 튜닝하면서 이렇게 튜닝 다 해놓고 모든 준비가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그냥 퇴근하려고 그랬어요. 퇴근하려고 그랬는데 소드님 뵈니까 소드님도 이렇게 저한테 뭐 연 할 거 없냐 그래서 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소드님 팔 아프게 지금 제 거 아이폰 넥스 들고 계시거든요. 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제가 아 죄인입니다. 죄인. 튜닝도 안 해놓고 레츠비 커피 하나 사드리고 이 고생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얘도 똑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톤. 오케이. 출력이 좀 세요. 왜냐하면 제가 뒤에 게인 그 트리머를 좀 높여놨었거든요. 요런 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본베이스입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이제 생소한 브랜드인데 이 대본이 작년 이맘때 남쇼에서 대박을 쳤어요. 대박이 나갖고 지금 오더를 하려면 지금 뭐 1년 18개월 혹은 18개월 혹은 20개월 가까이 기다려야 된대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 따지면 뭐 군복무 기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 잘 만들어요 악기를. 그래서 얘도 똑같이 조금만 살짝씩 레벨만 맞추고 들려드릴게요. 얘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얘도 이제 요즘에 샤이에서 많이 쓰는 뭐 롤드 엣지라서 나도 얘가 대본이 이제 그거를 하이엔드 악기에 이렇게 접목시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대본 자기 페북에 이거 뭐냐라고 해서 했었는데 이제 자기들끼리 여러 말을 주고 받았었는데 그거는 뭐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났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아주 간단한 발로 하는 여러 가지 악기 소리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고맙습니다.